Pattern shot. 네, 안녕하세요. 영민입니다. 오늘 영상은 리듬파워의 지구인님과 함께합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듬파워의 지구인이라고 합니다. 네, 직업은 래퍼고요. 제가 또 영화를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이런 거 거의 뭐 덕후거든요. 영민하다님, 네, 이렇게 영광스럽게 또 이렇게 출연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조금 저랑 연관이 있어요. 제가 또 이름이 지구인인데 저랑 대척점에 있는 영화죠. 네. 네. 외계인, 에일리언. 정말 좋아하는 명작이고 리들리 스콧 감독님이 연출하신 에일리언 1입니다. In space, no one can hear you scream. 이란 유명한 문장은 바바라 깁스라는 카피라이터가 만들었습니다. 설거지하다가 생각해낸 문장이라고 합니다. 제작진은 리들리 스콧 데뷔작 결투자를 보고 인상을 받아 그에게 감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게 에일리언 시리즈가 1, 2, 3 다 약간 그 신인 감독들. 그리고 그쵸. 지금은 물론 완전 거장이 됐죠. 완전 거장이 됐죠. 그러니까 뭐 리들리 스콧 그리고 제임스 카메론 그리고 데이비 핀처. 데이비 핀처 심지어 데뷔작이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릴 때는 리들리 스콧의 데뷔작인 줄 알았어요. 아 그래요? 오, 아 네. 에일리언. 네 그렇죠 그렇죠. 궁금하긴 하네요. 포스터 보니까 중세 시대의 기사 킹덤 오브 헤븐 뭐 그런 느낌 같기도 한데 로빈후드 같기도 하고 뭐. 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뭔가 옛날 게임 포스터 같기도 한 약간 그런 거네요.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 때 영향을 받은 세 작품은 스타워즈 4,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텍사스 전기톱 학살입니다. 이게 1970년대에 나온 영화인데 이것도 보셨나요? 아, 예, 봤죠. 아. 이 영화가 이제 트레이스 스캇이라는 아티스트가 있는데 네. 그 아티스트가 이 영화를 바탕으로 옷도 만들었어요. 옷?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구입하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이 레더페이스 피규어는 없네요. 이제 아. 제이슨이랑 프레디 네. 크루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 조만간 구입해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아, 네. 네. 감독이 예산이 결정되는 동안 스토리보드를 작성했습니다. 근데 제작자가 이 스토리보드를 보고 감명받아서 예산을 두 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시고니 위버는 이 영화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캐스팅된 배우입니다. 스콧은 사실 리플리 역의 메릴 스트립을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스트립은 당시 그의 연인 존 카제일의 죽음을 애도하던 중이어서 결국 위버를 캐스팅했습니다. 저는 메릴 스트립 엄청 위대한 배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근데 네. 메릴 스트립이 시고니 위버처럼 키가 안 크지 않나요? 그렇게 됐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었는데 뭔가 네. 시고니 위버의 그 외형? 이때 제가 알기로는 시고니 위버가 별로 안 유명한 배우였다고 알고 있었는데 그쵸, 그쵸, 네. 뭔가 그렇기 때문에 이 리플리라는 캐릭터가 완성됐다고 저는 막 생각을 해서 네. 뭔가 이제는 시고니 위버랑 리플리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뭔가 그런 것 같아서 고양이 존스는 서로 다른 네 마리의 고양이가 연기했습니다. 스콧 감독의 두 아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아이들처럼 보이게 하지 않으려고 우주복을 일부러 크게 입혔습니다. 기거는 프란시스 베이컨의 작품 십자가 발치에 있는 인물에 관한 세 개의 습작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체스터 버스터를 디자인했습니다. 제노모프는 1시간이 지나서야 등장합니다. 게다가 총 등장 시간은 4분에 불과하며 대부분 클로즈업으로 촬영되었습니다. 이게 그 제노모프는 이제 1시간이 지나서야 등장하잖아요. 이걸 빚은 영화가 이제 봉준호 감독님의 괴물. 아, 그죠. 네. 아예 그냥 대놓고 등장해버리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사실 이건 괴수 영화가 아니야. 약간 이런 선언 같은 거죠. 그 앞에 다 써버리고 그다음에 이야기 집중하는 거니까. 근데 네. 사실 이런 크리처 영화의 네. 클리셰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조금 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중후반부부터 등장하고 그쵸. 본격적으로 네. 싸우고 그리고 네. 이게 아마 그 제작비 측면에서도 이게 맞지 않을까요? 이게 맞죠. 그죠. 네. 네. 어둡게 나와야 되고. 그쵸, 어둡게 나와야 되고 뭐 그냥 꼬리만 살짝 이렇게 네. 나오는 정도라던가. 스콧은 잡지 장면을 디렉팅할 때 위버에게 Going to stick the magazine up your hooter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위버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에선 후터가 코를 의미하는데 미국에서는 가슴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후터가 이제 코를 의미하니까 이 뭐 코 끝까지 이게 들어갈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제 디렉팅을 준 건데 이제 이 위버가 당황했다 이거죠. 아 이게. 그러니까 이게 의미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아 리들리 스콧이 영국 분이시죠? 네 영국 사람이고 기사 자격까지 취득을 하는데 취득이라고 해야 되나? 기사 자격까지 받은 그런 되게 대단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감독은 처음에 에일리언을 원격 조종하는 방식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엔 그런 기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볼라지 바데조라는 사람이 캐스팅되었습니다. 원래 그래픽 아티스트였던 그는 배우로서 경력은 전혀 없었고 인지도도 그리 많지 않았는데 영국에 있는 한 펍에서 우연히 캐스팅되었습니다. 스타워즈 시리즈에서 추바카로 활약하던 피터 메유도 물망에 올랐지만 감독과 제작진에게 있어 바데조는 대체 불가능한 선택지였습니다. 키가 2m 18cm 그리고 매우 날씬했으며 팔이 굉장히 얇아 촬영 측이 구상하던 에일리언에 딱 맞았다고 합니다.
와, 키가 네. 2m 18이면 네. 근데 저거를 네. 그럼 사람이라고요, 저게? 네. 이게 뭐 CG 뭐 이런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수트를 입고 진짜 절묘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이 메이킹 영상 이런 거 보면은 약간 좀 웃기기도 해요. 왜냐면 이게 들리지도 않고 그죠. 뭐 탈 같은 거 쓰면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으니까 막 왔다 갔다 이게 탈이거든요. 이런 와, 거 이제 쓰고 진짜 힘들었겠다. 네. 그쵸. 그리고 저게 이제 어떻게 네. 보면 네. 카메라 각도나 편집으로 이제 괴물의 형상을 보조를 해줘야 되는 게 있는데 네. 실제로 보면 진짜 좀 약간 우스꽝스럽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가지고 일부러 이제 스콧 감독이 식사나 뭐 이런 데 참여를 시키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좀 거리감이 있어야 실제로 무서워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와, 근데 진짜 네. 저 체형이 진짜 에일리언이네요. 그렇죠. 거의 드문 체형이니까 뭐 모델로 약간 그런 활약하던 사람도 아니고 그래픽 디자이너였는데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네. 에일리언 1과 에일리언 2가 또 다른 게 2는 약간 좀 더 기어다니고 약간 네, 이런 네. 되게 많아지고 이러면서 네, 맞아요. 네. 아 그렇네요. 나중에 그 에일리언을 접점으로 네. 작업물을 하나 내실 생각은 없는지 약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저 제가 지구인이고 너무 직접적이라서 좀 피하게 되네요. 아, 이 영화 너무 좋아하지만 네. 제가 그걸 가지고 키워드를 풀 때 네. 조금 밋밋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상이 가능하니까 사람들이 쉽게. 저도 이번에 진흙탕이라는 네. 노래 뮤비를 만들었는데 조지에이 로메로 감독의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 있잖아요. 제가 그 감독님 시체 3부작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 네. 물론 지금은 되게 좀비가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메이저. 네, 네. 메이저가 되고 네.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어찌됐건 그분이 처음 시작하셨고 그리고 그 조악하고 뭔가 근데 이제 시체 3부작 매력이 약간 네. 사회성을 좀 담고 그냥 마냥 또 호러 영화는 또 아니니까 그쵸.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 가져와서 뮤직비디오를 찍어봤어요. 저도 이번에. 근데 저도 종종 하고 싶긴 한데 네. 많이 해보고 싶긴 해요. 그런 류의 어떤 오마주? 에일리언의 꼬리가 램버트의 다리를 감싸는데 이것은 사실 브렛을 연기한 해리 딘 스탠튼의 다리입니다. 게다가 이것도 원래 브렛이 죽는 장면에 쓰려고 찍은 것입니다. 네, 저희 영화의 숨겨진 비밀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구이님 이번에 함께 해본 소감이 어떠신가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아 이렇게 만들었구나, 뭐 이랬구나, 이랬구나 막 계속 이랬던 것 같아요. 뭐 이걸 녹음하는 내내 야 이걸 어떻게 찾아내지? 그리고 네. 또 어릴 적 꿈이 감독이라고 하셨는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번에 나온 앨범이 자기가 감독이 되어가지고 구성한 앨범이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앨범명이 비무비예요. 저의 얘기를 그냥 풀어냈는데 나를 관통하는 게 뭐가 있을까 하니까는 이 B급 영화에 대한 뭐 감성? B급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막 A급, B급 이런 의미의 B가 아니고 대안이라는 성격도 생기고 뭔가 그런 키치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제 얘기를 써내렸는데 그런 것들을 좀 표현하기가 이 B무비가 좋지 않을까 해서 만든 노래고 그 타이틀곡은 진흙탕이라고 피처링은 박재범 형님이 해주셨고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도 살아있는 시체들의 밤을 이용해서 만들었고 좀 아무래도 저의 취향이 많이 들어간 영화에 대한 사랑이 좀 있는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많이 들어주세요. 네, 이상 지구인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